자,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시작되는 만지름 1이 원호가 있습니다. 여기. 만지름 1자리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원 내접하는 거두 개, 거기에 또 내접하는 거 그려서 도형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색칠된 부분에서 다시 요렇게 똑같은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비도 찾아야 되고, 청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 조금 크게 해서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 처음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전체 반지름이 1이랬어요. 여기서부터 반지름 1이면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찾기가 쉬운데 이 부분은 반지름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 원에 여기 B1이라고 되어 있는 원에 대해서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작은 반지름 모르니까 이게 R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까지도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이 전체에서 1에서 R을 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R. 피타 써서 R 구해봅시다. 그러면, 전개하면 R제곱 R 1-2R 사이역 똑같고 얘가 넘어가면 3R 3 넘기면 R이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초항 S1은 반지름 2분의 1짜리 원이 두개 있죠.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 3분의 1짜리가 세개 있죠. 아, 두 개. 얘는 9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와 9분의 1을 2분의 1이랑 9분의 1이랑 계산을 했더니 18분의 9, 4, 18분의 13. 자, 초항을 찾았습니다. 이첫 번째 형태. 자, 그럼 여기서 공비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공비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찾은 초항 중에서 뭐랄까 A 할까요? A도 이 형태로 변신을 했죠. 여기랑. B 형태도 이걸로 변신을 했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B 대칭과 C 합시다. C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B가 다 똑같잖아. 여기가 D라고 한다 그러면, D도 줄어들었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 얘가 1에 줄어든 B나, 얘가 1에 줄어든 B나, 다 똑같죠? 어떻게? 큰원 넓이 대비 색칠된 넓이만큼 줄어든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큰원 넓이가 있는데, 얘가 넓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넓이 B를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길이 B를 따로 안 찾아도, 넓이 B는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원래 반지름이 1짜리였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가 얼마로 줄어들었다? 초항을 찾아놨으니까 초항이 줄어드는 그 결과치겠죠. 18분의
13파이로 줄어들었어요. 얘가 넓이 b이면서 바로 뭐가 되겠다? 공비가 되겠다라는 거죠. 파이 약분하고 나면 18분의 13이 공비가 되죠. 이해됩니까? 이 넓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나 큰원 대비 여기 색칠된 부분으로 줄어들었어요가 넓이가 줄어든 b가 된다 그런 의미죠. 공비라고 밑에 따로 적읍시다. 그래서 파이가 18분의 13파이로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수 있겠다? 공비가 18분의 13이구나.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18분의 13만큼 줄어든 거고, 얘가 이렇게 줄어든 것도, 얘가 이렇게 줄어든 것도, 얘가 이렇게 줄어든 것도 다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 S1이 S2가 되는 과정이 뭐다? 공비가 18분의 13이다.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저항도 18분의 13파이. 통분하면 18 없어지죠. 18 빼기 13 하면 분모는 5가 남고 분자에는 13파이가 남고.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